완전 맛있어, 완전 맛있어. 자, 오늘 잡은 네 마리 워라이입니다. 아, 오늘 제가 역대급으로 많이 잡았어요. 큰 걸로. 뭐 많이 잡았을 땐 제가 12마리까지 잡은 적이 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50cm 정도로 잡은 적이 없습니다. 한 마리는 잡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50cm짜리로 4마리 잡은 적이 없어요. 자, 오늘은 내일 점심에 먹은 피시앤칩스를 만들 겁니다. 비늘 제거는 안 했고요. 어차피 좀 있으면 보시겠지만 살만 발라서 살은 소금이랑 후추 뿌려서 재워놓고 내일 튀김옷 입혀서 튀길 거고요. 머리랑 뼈는 매운탕용으로 얼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손님이 오시면 아니면 제가 먹고 싶을 때 꺼내서 매운탕 끓여 먹으면 돼요. 두 마리씩 뼈 해갖고 그러면 두 번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다가 끼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진짜 크다. 오늘 대박이에요. 다 들어가지도 않아 여기. 여기 올라가지도 않겠는데 도마에. 어서 거짓말을 그냥. 아니,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냥.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자, 회뜨기 시작하겠습니다. 아, 확실히 큰 놈이라 뼈가 굵어요. 잘 안 나갑니다. 칼을 갈았는데도. 이게 뼈 결 따라서 이렇게 쭉 빼면 되거든요. 아, 근데 살이 엄청 많아요. 확실히 큰 놈들이 살이 많습니다. 나오고 싶어? 응? 징계? 자, 이게 필렛 뜬 겁니다. 이거 껍데기는 나중에 할 거라 물에 담가두고. 반대쪽. 아, 따가워. 자, 이렇게 필렛 뜨면 됩니다. 알았지, 경무가? 응. 살만 발랐습니다. 엄청 커요. 자, 이거는 좀 이따가 머리만 자를 거고 내장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세 마리는 동일합니다. 자, 네 마리 포다 떴고요. 요거는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장만 꺼내고 머리랑 뼈랑 얼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머리통이. 대구탕만 대구. 엄청 크죠? 손바닥인데, 이러니 매운탕으로 끓이니까 맛있죠. 머리가 이만한데, 네 마리, 오자 두 마리, 사자 두 마리, 두 마리씩 해서 매운탕 꼬리로 담아두겠습니다. 다 손질했어요. 내장 다 빼고, 머리 큰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몸통 뼈살다 바른 거예요. 아, 깔끔하게 잘 발랐다. 자, 두 마리씩 지퍼백에 담아주고요. 매운탕 먹고 싶을 때마다 언제든지 꺼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겨울철에는 얼음 낚시하지 않는 이상 워라이가 잡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얼려뒀다가 나중에 겨울에 먹고 싶을 때 먹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름에는 잡아서 바로 먹으면 되니까. 그리고 마트에서 팔거든요. 마트에서 손바닥만한 그 필레라고 살 뼈랑 다 발라놓은 거, 살만 있는 게 손바닥만한 거두 개, 그한 마리, 그게 들은 게 15불입니다. 제가 오늘 네 마리 잡으면은 얼마를 세이브한 거예요. 자, 오늘의 메인 작업, 생선 포를 뜨겠습니다. 포라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필렛 뜨겠습니다. 살만 바르는 걸 필렛 한다고 하거든요. 어느 놈을 먼저. 와, 이거 엄청 크죠? 이 살만 이만큼입니다. 오늘 월척 4마리 잡은 거예요. 이런 일이 별로 없어요. 4마리가 월척이 나오는 게. 오늘 날이었습니다. 자, 이거를 끝에서부터 살점을 최대한 많이 남기는 게 관건이에요. 어차피 껍데기는 버릴 거라서 오늘 비늘은 안 벗겼습니다. 비닐 꼈더니 미끄럽네요. 뭐 비닐 껴도 안 껴도 상관없는데 살만 바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바르면 요건 살, 이건 포뜬 거고요. 핏물 또 빼주고, 자, 요게 껍데기입니다. 이건 버리는 거예요. 제가 비늘을 안 벗겼기 때문에 여기 비늘이 잔뜩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끈적끈적한 게 나와요. 이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7개 똑같이 포 뜨면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자, 7개 다 했고요. 마지막입니다. 너무 어려운 건 없어요. 이게 껍데기가 두껍기 때문에. 아, 살 엄청 많다, 진짜. 자, 잘 떴습니다. 대신에 여기 있다가 갈비 그 뼈가 있기 때문에 잘라줄 거예요. 껍데기는 가라. 바로 갈비살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비스듬하게 넣으면은 이 뼈만 분리가 되거든요. 근데 워낙 고기를 많이 그 해체를 한 번에 하다 보니까 이거 하다 보면은 하나에 막 10분, 20분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잘라버려요. 여기 뱃살 이쪽을. 어차피 그 튀김 하려면 요 상태로. 많이 보셨죠? 파는 거. 배가 없어요, 파는 거는. 여기 립케이지라고 해서 여기 갈비 뼈가 있습니다. 이거 버리는 거 아니에요. 전 이거 구워서 먹습니다. 이게 제일 맛있는 거예요, 진짜. 이 살도 맛있는데 요거는 뼈가 없으니까 아이들 많이 주고 저는 뼈를 발라 먹으면서 요거를 먹습니다. 이게 뱃살이에요. 요건 따로 모아서 제가 구워서 먹습니다. 그 갈치 먹듯이. 진짜 맛있어요. 자, 살 정리 다 했고요. 와, 한 1kg 되는 것 같아요. 고기가 워낙 크니까 여기에 소금, 후추랑 밑간만 해놓고 내일 튀김 옷 입혀서 점심에 피쉬 앤 칩스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금, 후추, 마늘가루. 요게 밑간이에요. 잘 묻혀주고, 지퍼백에 담아서 내일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점심은 피쉬앤칩스를 만들 겁니다. 지난주에 잡아온 워라이. 자, 손질해놓은 거 살만 발라놓은 거고요. 소금이랑 후추, 마늘가루 뿌려서 지난주에 재워두고 얼려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요 감자. 감자로 요 슬라이스해서 벤치칩이라는 걸 만들 겁니다. 피쉬앤칩스. 자, 20분 안에 만들고 오늘 제가 또 점심 먹고 또 일하러 가야 되겠네요. 비료 끝나고 이렇게 안 바쁠 줄 알았는데 스케줄이 그렇게 됐습니다. 자, 감자 4개 슬라이스 다 했습니다. 엄청 얇아요. 그냥 바로 튀겨도 되는데 더 바삭하게 하기 위해서 물에 한번 전분기를 빼야지 더 바삭해집니다. 자, 감자 슬라이스 한 거는 그 전분물 안 나올 때까지 헹궈주고요. 물에 담가서 이따가 요거 생선 가스 만든 다음에 튀길 겁니다. 자, 튀김기 온도 올려놨고요. 밀가루, 계란. 마지막에 빵가루 넣을 겁니다. 빵가루. 한국식으로 생선 가스 만들 겁니다. 워라이 생선 가스. 자, 이제 바로 만들 겁니다. 제가 튀김 잘안 하는데. 안 하는 이유가 손이 많이 갑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 그냥 사드세요. 사드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아, 사먹고 싶다 진짜. 지금 4개 만들었습니다. 제 손가락 보세요. 손가락 이렇게 넣어서 튀겨도 되겠어요? 그냥 먹으면 되겠다 이거. 제가 이래 손에 묻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튀김 안 합니다 잘. 그래도 오늘은 맛있게. 노랗게 잘 익었습니다. 자, 저거 튀기는 동안 타르타르 소스 만들 겁니다. 사먹으면 편하긴 한데 비싸요, 타르타르 소스. 그래서 집에서 있는 재료로 간단하게 쉽고 빠르게 만들겠습니다. 피클 하나랑 양파 반 개, 마요네즈, 설탕, 레몬주스, 마요네즈, 겨자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이게 소스라서 양파랑 이게 최대한 가늘게 다져야 돼요. 이 정도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다질 거라 처음에 최대한 얇게, 그래야지 나중에 많이 안 다져도 돼요. 칼질할 땐 손 조심하고. 그거 하려고? 응. 잘 자. 자, 양파 다진 거는 물에 한번 씻어줬고요. 그래야지 매운기가 날아갑니다. 양파 엄청 맵네요. 이제 피클 다진 거 자, 양파 다진 거, 피클 다진 거 마요네즈, 요 머스터드 조금만 넣으면 돼요. 피시앤칩스. 피시앤칩스. 칩스. 그리고 요 레몬주스 조금. 고춧가루 조금. 그리고 설탕 한 숟가락 정도 넣으면 돼요. 타르타르 소스가 원래 답니다. 달고 시고 짜고 섞어주면 됩니다. 벌써 타르타르 냄새가 나요. 타르타르 소스 사드시려면
그 수입 코너 가면 엄청 비쌉니다. 캐나다에서도 비싸요. 맛을 볼까요? 딱이야. 아우, 타르타르 소스 딱이에요. 자, 양파 다진 거는 물에 한번 씻어줬고요. 그래야지 매운기가 날아갑니다. 양파 엄청 맵네요. 이제 피클 다진 거 바삭바삭하게 익었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네. 안 하는 걸로. 이거 불치료칩이야. 바삭해. 집에서 만든 감자칩입니다. 근데 너무 오래 걸리네요. 사 먹는 걸로. 아, 워라이입니다. 워라이. 소스 안 찍고 그냥 먹어볼게요. 바삭해. 식당에서 파는 거는 그 코드라는 대구살로 만드는 겁니다. 워라이 피쉬앤칩스는 어디 가서 먹을 수도 없어요. 마트에서 파는 거 손바닥만 한 거 15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소스 찍어서 완전 맛있어. 아, 맥주 한잔 해야 되는데 출근해야 됩니다. 해봐요. 우와. 야미. 소스도 찍어 먹어봐. 하프. 응. 타르타르 소스야. 맛있어? 이게 뭐야? 응? 이게 뭐야? 무슨 고기야? 피쉬. 워라이. 맞아. 워라이가 제일 맛있어. 소스는? 매워. 타르타르. 버진이 맛있어요? 이거 뭐야? 포테이토 칩스. 바삭하지? 크런치. 맛있어. 완전 맛있어, 완전 맛있어.
음식을 먹었으면 설거지를 하죠. 마무리.